저는 사라져가는 사물들을 재조합해서 의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조장은 작가라고 해요. 이번에 작품들은 불꽃 시리즈인데요. 여기 보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자세히 보시면 다리가 아니고요. 성냥이에요. 다 타버린 성냥인데 이 성냥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불꽃 시리즈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어요. 이 불꽃 시리즈를 하게 된 의미는요. 그 성냥이라는 것이요. 실제로는 아무런 수렁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 타버려서요. 그렇지만 이 그림 안에서는 다 타버렸지만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타버린 성냥은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태워야 했던 열정, 신앙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꽃과 성냥을 제가 결합을 해서 마치 캐릭터처럼 움직이는 무언가처럼 좀 발랄하게 표현을 해본 게 이 불꽃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면 이런 도형들이 있고 마치 색종이를 잘라 붙인 것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그 아동 미술을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자르고 남아있는 모양이나 그런 세모, 네모, 동그라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림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보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그라미가 이 위에 있으면 마치 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으면 무슨 통로 같기도 하고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무언가가 항상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무한한 연결이라는 걸 좀 항상 암시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라져가는 사물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재탄생시키는 것처럼 우리 삶은 무언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새로 무언가가 태어나고 그런 무한한 순환과 반복을 이런 패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림마다 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